열렬히 환영합니다. 자유한국당 인재 영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기가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아껴주는 많은 사랑하는 분들도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정말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이 인권 문제에 대해 일을 제대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재 영입을 맡은 분들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변화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인권센터 등 내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권 개선은 모두가 함께 나갈 때 사회가 더욱 성숙해짐을 믿으며 함께 일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하면 인상부터 먼저 쓰던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당이 지향하는 바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를 알기에 주위에서 걱정도 많이 해주셨고 알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인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당의 색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인권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은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당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약속하였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입한 두 분의 공통점은 용기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 이 두 화두에 대해서 두 분들의 용기를 높게 평가합니다.